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삼성 DMB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 DMB 요거 뭐 상당히 오래된 모델입니다. 요거 요래 생겼고요. 지금 요게 보면은 카드 있는 거 보면 아시겠죠? 카드. 요게 메모리 카드 넣는 것만 봐도 상당히 오래된 거죠. 그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지금 끈적끈적하여 뭡니까 여기에 이 접착제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끈적끈적합니다. 이게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 돼 있고요. 하여튼 뭐 윈도우 엠버디드 C6.0 코어. 뭐 다른 어떤 여기 있네요.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 무선 기기, 무선 데이터 통신 기계, 통신 시스템, DC 12V, 24A, 24V, 삼성 DMB,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네. 이, 뭐, 하여튼, 내비죠, 내비. 예. DMB도 되고, DMB라 보기보다 내비게이션이 내비게이션, 옛날 내비게이션. 어차피 이런 거잘안 써, 사용 안 하죠, 이게. 아주 옛날 모델입니다. DMB 중에서도. 여기 들어가는 것만 봐도 알수 있죠, 이렇게. 안테나가 있고, 이게.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요거는 여기 보면은 여기 아마 뜯으면 요게 나사가 있을 겁니다. 여기 나사가 있죠. 이렇게 항상 나사가 요런 데 숨겨져 있다는 거 항상 아셔야 됩니다. 자, 나사를 한번 풀어보면은 눈이 침침해가지고 옷에 젖겠습니다. 눈이 침침해. 점점 눈이 침침해지는 게 큰일인데 이거. 예. 이런 기판 좋죠, 이거. 딱 봐도 기판이 예사롭지 않죠, 이게.
자, 나 뜯어놓은 것 같은데. 기판, 한번 봅시다, 이게. 요 안에 이제 칩이 또, 뜯으면 들어있겠죠, 이게. 예, 요거 하나 넣었고요. 자, 이런 거는 뭐, 기판 좋죠, 이게. 이런 거를 이제 잡기판에 넣어서 파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아, 이런 고급 기판을 잡기판에 막 넣어서 파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해체를 해봅시다, 또, 이게. 이거 뭐 스피커도 있고 하니까. 스피커가 이렇게 넣어줘 이렇게 스피커 하나 넣고요 스피커 두개 넣고요 나머지는 뭐 여기도 이제 보면은 요 통신기기 여기에도 있는데 요거는 빼기가 또 칩이죠, 이것도. 예, 요거는 뭐 지금 무슨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것도 기판이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를 뽑읍시다. 안테나. 안테나를 뽑는데 안테나가 지금 이쪽 이리 놓거든요. 이리 놓는데 이게 어떤 뭐 해서 요거는 뭐, 예, 요거는 아니운 것입니다, 요거는. 예, 요거는 붙죠, 이렇게. 요건 자석이 붙고. 요건 아니운이고요. 요것도 지금 분리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예, 요것도 분리하면 요 안에 기판이 들어있습니다, 요것도. 틀림없이 들어있습니다. 100%. 요거는 나사가 지금 없는데.
돈이 안 되니까 이게. 기판이 없나 이거는. 일반 모니터하고 다른가요 이게? 뭐 이거는 처음 뜯어보니까. 예, 이거는 없는 것입니다. 예. 네. 일단은 이걸 한번 처리해봅시다. 이거. 여기에서 안테나를 이거 뽑는 방법이 섞인데 이게. 그죠? 안테나를 뽑는 방법을 한번. 이것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 안테나를 막. 왜냐면 이 안테나를 제대로 뽑아야 이거 뭡니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재사용이. 이 안테나를 뽑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도 공부를 해야지. 하여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뭐든 연구를 안 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진답니다. 예. 절대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연구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아, 이래 뽑나? 이거 아닌데? 논의를 안 하는데, 이게. 네, 요거는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여기다 치가지고 때려가지고 뽑는 건가 모르겠네요. 이거는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음 그 할 때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할 때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래 하는 거나 이거. 이래 하는 거는 아닌 것입니다. 방법이. 오늘은 그냥. 뽑는 방법이 있을 건데. 하여튼 간에 이게 지금 뽑는 방법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고요. 이걸 다음에는 이 뽑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왜냐면 요 안테나 요걸 굉장히 요것도 뭡니까 구하기 힘들거든 요게 안테나 요걸 재사용하려면은 요거 깨끗하게 뽑아야 됩니다 요게 요거는 다음에 제가 연구를 좀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무조건 요거는 기판이죠 기판 하나 보고 하는 거고 딴 거는 못 씁니다 요 안에 뜯으면 보통 모니터에 보면 칩이 있는데 이거는 보드가 있는데 좋은 보드가 있는데 이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없는 거 없고 스피커 여기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 플라스틱이고 아 요거는 좋은 거 있네요 갔다 가면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하나 놓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예 컴플리팅이 돼 있죠 그런 게 이거 요런 거는 이제 자르실 때 이렇게 금 딱 잘라가지고요 예, 요것만 별도로 이렇게 예, 모으시면 됩니다 이런 게 갖다 가면 놓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갖다 가면 이렇게 뭐 그냥 폐기물이라고 그냥 이렇게 버릴 수가 있거든요 밑에 넣어줘보면 요거는 플라스틱이고 요것도 플라스틱이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커넥터에 보면은 요런 것도 놓칠 수 있거든요 요 금이죠 요거 예, 요런 게 이제 바로 아주 미세한데 예, 요런 게 아주 미세한데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요게 금입니다 요거 요런 걸 잘 잘라가지고 예, 요런 게 금입니다 여기 하나 더 있을긴 돼야 돼 찾아보면 요런 데도 예 하여튼 자세히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예, 처음 할 때는 까딱 하면 요도 있잖아요 요게 요것도 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죠 이게 이런 걸 놓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예 갖다 가면 쓰레기로 버릴 수가 있다니까 이게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금이죠 금을 찾아서 예 이것도 이제 이것도 기판입니다 기판 이쪽에 예, 여기에다가 이제 심어놔죠 보통 보면 보드에 이렇게 예, 플라스틱 판이나 나무판이나 이런 판에다 심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런 데 심어놔죠 이렇게 이 칩을 갖다가 이것도 있고 예, 이것도 있죠 요도 금이죠. 요거는 요 자체가 전부 다 요렇게 금으로 다 되죠. 요거는 요 자체로 모으면 됩니다. 요거는. 예, 요 금이고. 많죠, 이렇게. 갖다가 하면 이제 쓰레기로 버릴 수가 있다니까, 요게. 이런 것도 보면은, 요것도 한번 뜯어봐야 되겠네. 요도 있죠, 요게. 요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것도 한번 뜯어봐야겠네. 뜯어보고 다음에 할 때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예. 이것도 한번 뜯어봐야겠네. 이제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또 궁금하니까.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별거 없는 건데요. 하여튼 궁금한 거는 무조건 모르는 거는요. 무조건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거할때 참고사항이 도움이 되죠.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적기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뭐 작기판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판을 넣어서 판을. 하여튼 모르는 거는 가장 전자제품을 분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르는 거는 무조건 해소를 해라. 그래야 다음에 궁금증을 해결해야지만 다음에 그 똑같은 거 했을 때 뭡니까? 무엇에는 어디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처음에 이제 안테나를 빼는 방법도 지금 모르니까요. 다음에 할때 이제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금 부분 이런 것도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데 찬찬히 뜯어가지고 살펴보면은 이런 금 부분을 갖다가 어떤 쪽에 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에는 캐치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 말씀은 무슨 말씀 드리는 거 아시겠죠? 이거 하시는 분들은 그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런 것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런 것도 한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나중에 한번 뜯어봐서 한번 뜯어볼게요. 자, 뜯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런 것도 이 안에 금을 채취하는 분들은 여기 전부 다 금이죠, 이렇게. 오늘 한번 뜯어보면은 놉니다, 이렇게. 오잖아요, 여기. 여기 놓으세요. 자, 이런 금 커넥션이 이거. 이거 전부 다. 야, 이거 하나 날라가는데. 돈이 날라가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이 전부 다 금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 커넥터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죠, 이게 전부. 보시면. 커넥터가. 그래, 다 뜯어봐야 됩니다. 이거 금덩어리네요, 이게. 요런 것도 금이고요, 이게. 이게 다 금입니다, 이게. 자, 이것도 다 금입니다, 이거. 컴플리팅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런 기판들이 상당히 고가거든요. 이거는 한번 뜯어봐야 됩니다, 이거.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겠는데, 이게 다 뜯어보면은,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그냥 했는 거 뭐. 자, 이 뜯어보면요. 안에 좋은 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자, 있죠? 이렇게. 이 칩들이. 어떻습니까? 이 칩들이. 요게 이제, VGA 칩이하고, 이런 칩들이 들어있죠? VGA 칩. VGA 칩들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요 안에도 다 들어있을 겁니다. 이거. 자, 들어있죠, 이렇게. 칩들이, 이렇게.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덮어놨는 겁니다, 이게. 보통 그냥, 자, 요거 마찬가지로 있죠, 이렇게. 칩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요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도 이건 금방 뜯는 게 전부 다 금이죠 금 이게 금덩어리입니다 이게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추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예 지금은 이제 금을 추출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요런 데도 다 지금 금플레팅이 다돼 있거든요 이런데 뜯어보면은 커넥터 부분에 한 개만 지켜볼게요 예, 이쪽 부분에 보이죠 이렇게 예, 이렇게 천천히 뜯어보면은 요것도 금이고요 요것도 이렇게 예, 요 컴플리팅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기는 검을 추출하시는 분들은 이 천천히 뜯 보시고 하나하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이런데도 보통 보면은 요 커넥터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은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천천히 뜯어 보시면은 나중에 자, 요게, 금플레팅이 되어있죠, 요게. 요게. 요거는 금플레팅이 되어있네요, 요게. 요런 것도 다 추출할, 금 추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추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이 많고, 은이 많고, 이런 VHF들이나 칩이 이렇게 많은 것들은, 그래서 이제 기판에 이제 이게 아주 상위 기판에, 고급 기판에 속하는 겁니다. 이 컴플리팅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좀더 발전된 이제 이게 모습으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고 금도 추출해보고 나중에 한번 말씀 또 다음에 할 때는 또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겠죠. 예, 오늘은 예, 내비게이션 예전 모델 내비게이션 DMB도 되는 모델이겠죠 이게. 안테나가 있나 뭐 이게 DMB가 되는 내비게이션 예전 겁니다. 아주 오래된 겁니다. 이게 몇 년도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래된 모델을 한번 분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디 금이 들어있고 이런 부분을 한번 세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제가 이런 연구를 좀 해가지고 다음 시간 다음에 이런 모델을 한다든가 내비게이션 할때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DMB를 할때 한번 더 좋은 모습으로 한번 또 영상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